네,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. 신림역이에요. 신림역 7번, 8번 출구 쪽입니다. 그래서 역하고 거리도 아주 가깝고요. 신림역은 신대방역보다 평균적으로 비쌉니다.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 신림역 집들보다 신대방역 집들이 더 많아요. 대부분 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굳이 꼭 신림역이 아니어도 된다 하면 저는 신대방역을 추천드리는데, 가끔 나는 무조건 신림역이어야 한다 하신 분들 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신림역 방들을 보여줘야죠. 그래서 원래 여기가 방 크기를 방금 재서 보여드렸지만 500에 40만원에 관리비 6만원짜리 집이었는데요. 이제 월세 5만원 다운해서 500에 35에 관리비 6만원입니다. 관리비까지 500에 41만원이 되겠죠. 일단 그래도 위치가 신림역에서 아주 가깝고, 여기는 좀 번화가죠. 번화가라서 밤에도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고, 그래서 원래 500에 40이었는데 500에 35만원, 40만원이면 사실 안 오죠. 그래서 나는 신림역만 찾는다. 신림역 중에서도 여기는 7번, 8번 출구 쪽입니다. 그래서 위치도 여기서 가깝고 방이 좀 작아도 신림역만 찾는다. 지상층만 찾고 관리비까지 500에 40 정도 찾는다 하면은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여기가 방이 크다고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고, 그래서 집은 뭐 신대방이 근데 좀 번화가는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있지만,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